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표현 파트 음식권하고 답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어차피 나오는 거 뭐 니 거, 내거 따집니까? 오케이.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끝에 뭐 붙어 있죠? 물음표 눌러 있죠. 근데 얘하고 얘 둘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없어? 아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랍니까? 오케이, 썸은 원래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쓰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나는 돈좀 있다.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대방이 뭐 진짜 돈이 있는지 아닌지 묻는 문장이면 너돈좀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야죠. Do you have any money? 돈좀 있냐? 너 진짜 돈이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돈이 없으면 No, I don't have some money.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some. I don't have any money. 라고 대답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세 문장이 정상인 거죠. Do you have any money? 돈도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돈이 있다면 Yes, I have some money. 돈이 없다면 No, I don't have some money가 아니고 No, I don't have any money. 얘들이 어떤 표현이다? 얘들이 정상적 표현이란 말이죠. 일반적, 정상이라고는 일반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썸과 애니는 같은 뜻이다 그러면서 수업했습니다. 썸과 애니는 약간의, 몇몇의, 조금의 라는 뜻으로 너돈 조금 있냐?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ny money? 묻는 문장이니까 애니를 쓰겠죠. 색깔이 이래서 잘안 보이네.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물어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Yes, I have some money. 돈이 없으면 No, I don't have any money. 라고 얘기한다.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묻는 문장에 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이걸 보고 권유의 무슨 문? 권유의 문에서는 썸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뭐또할말 없어요. 농사 지은 동사원 영이다. 예, 뭐 그것도 있겠지만 또 우드가 그렇죠. Would like는 뭐하고 같은 뜻이니까 want 하고 같은 뜻이니까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Do you want?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cookies? Do you want some oranges?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니까 자, 그래서 would you like는 너는 원하니 라는 뜻으로 do you want하고 같은 뜻으로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렌지 주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웬만하면 먹어라.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oranges? 그래서 우리 집에 오렌지 주스밖에 없으니까 내가 저 권하면 웬만하면 이거 먹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대답해라. 오렌지 주스 드실래요? 라는 표현보다 Would you like some oranges? 다 됐습니까? 근데 아니요 저 커피 주세요 이러면 대단히 곤란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권유하는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뭐 썸이든 애니든 똑같은 문법인데요. 썸이나 애니 뒤에는 썸과 애니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형 뭐 복수형 또는 못올수 있다 셀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다. 여보세요? 예, 지국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뭐. 아, 예, 그럼 뭐, 네. 예.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예. 제가 지금 뭐 수업 중에 노시 없어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이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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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 표현 다른 표현들 할 때 Would you like some dessert? 이렇게 하면 디저트 좀 먹을래요? 라는 표현이고요. 이외에 다양한 표현들 자, Would you like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다하고 똑같으니까 Do you want some oranges? 뭐, Do you want some more? 뭐, Do you want some more는 좀 더 원하니? 이란 뜻이겠죠. 어쨌든 마찬가지 Do you want some pizza?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Help yourself 여러분들 Help yourself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Help yourself 처음 보나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런 표현 배웠어요 깜짝 놀라운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Help yourself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초등부 시험 쳤죠 요즘 초등부 시험 안 치는데 선생님한테 주세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는 그냥 이거 Help yourself가 마음 수고했고 Help yourself가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도 되지만 Help yourself to를 써서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케이 이러면 피자를 마음껏 드세요 이런 식으로 to를 붙여서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coffee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다 알죠 역시 천재는 그렇죠? Help yourself to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help yourself는 네 자신을 도와라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신을 도와주다가 아니고요 마음껏 먹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패턴 영어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요 마음껏 뭐뭐 하세요를 초등학교 때부터 패턴 영어 했던 친구들 알 텐데 오케이 마음껏 뭐뭐 하세요 마음껏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이거 이런 표현하고도 같겠죠 이 패턴 기억 안 나나요? Feel free to Feel free to Feel free to 마음껏 뭐뭐 하세요 Feel free to eat this pizza Feel free to 한번 보죠 Feel free to 한번 찾아보죠 기억이 안 납니까? 답이 안 했을 수도 있어 아 했을 수도 오케이 okay,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Ask me. 그렇죠. Feel free to ask me. 나 이런 패턴도 뭐 우리 뭐 안 한 패턴이 없어요. 찾아보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feel free to를 써서 마음껏 드세요랑 help yourself to 또는 feel free to eat this pizza 이런 표현으로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try가 뭐, 그렇죠. 시도하다. 시도하다는 시험삼아 해보다 이 뜻입니다.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이 뜻이 시도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뜻을 사용해서 시험삼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try some cookies. Feel free to try some cookies. Would you like to try some cookies? Do you want to try some cookies? 이런 표현들. 그래서 would you like, do you want?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묻지만, 묻는 문장이지만 뭘 쓸 수 있다? some을 쓸 수 있다. Feel free to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some cookies. 이런 식으로. Help yourself가 네 자신을 돕다가 아니고 마음껏 드세요라는 뜻이고요. Feel free to eat. Try some cookies.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시 되어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케이. A와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라 그래요? Can I take your order? 그랬더니 B가 뭐래요? Yes, I like the meatball spaghetti. 그랬더니 A가 다시 뭐래요? Would you like some oranges? Would you like some oranges? 그랬더니 B가 뭐라 할 수도 있고? Yes, please. 또는 no thanks.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 oranges?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Oranges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뭐 try some oranges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뭐 help yourself는 조금 help yourself는 조금 다른데요. help yourself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얘는 음식이 나온 다음에 음식을 주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ould you like some dessert? 이랬어요. would you like some dessert? 이렇게 권했는데 Yes, I would like. 먹겠어요. 이랬을 때 저 디저트를 주면서 뭐라 그런다? Help yourself. Please don't go to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음식이 나온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팝킹 들어옵니다. 다 됐죠? 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hicken salad? 와 같은 거 뭐? Would you want some chicken salad? 어? 물음표 있는데 왜 some이지? 뭐 하는 표현이라서 Can you?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yes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딴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아니 치킨 샐러드 말고 나는 밋볼 샐러드 먹고 싶은데 밋볼 샐러드 주세요. 네가 만들어 먹어 이 자식아 보고 생각하는 말이죠. 유지된 이거밖에 없는데 이 자식아.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묻고 답하기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패턴이죠. What's your favorite?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그렇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music? music?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song? So, what's your favorite book? What's your favorite movie? What's your favorite? Who's your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w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다. Who's your favorite singer? Who's your favorite idol group? 그룹. Who's your favorite K-pop band?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who나 what을 써서 좋아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사람을 여기 사람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고 것이나 사람을 묻고 답할 수 있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어볼 때 쓰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I like. 또 엄청 좋아하면 I like 대신 I lov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또는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모비딕이다. Book is 모비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이 밴드는 뭐 누구 얘기하면 또아걔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 싱어는 누구다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표현들 살펴보면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고 있네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시즌이 뭐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계절 뭐니? I like summer most. Mos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I like summer best 할수 있겠죠. I like summer most. I like summer best. 또는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do you like baseball?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spor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do you like baseball? 야구 좋아하니? 이럴 수도 있고요. Yes, I do. I enjoy basebal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at food do you like? 뒤에다가 뭘 넣는 게 좋겠다.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가장 많이. Most 또는 best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What food do you like most? What food do you like best? What food do you like most? 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주어가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유가 주어죠. What food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끊어있기를 해봐도 누구는 너는 무엇을 What food를 뭐하니? 좋아하니? 어떻게? 가장 많이. 그래서 What food 이게 덩어리를 이루어진다. What do you like food?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What food do you like most? I like pizza. I like pizza. No, most, best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가장 많이. 또는 뭐 많이 좋아한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그요. 가장 많이 좋아한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많이 좋아한다 할 때는 뭘쓸 수도 있어요. 많이. 그렇죠. I like pizza a lot. 난 피자를 많이 좋아해. 최상급이죠. Most나 best는 최상급이니까. I like pizza most. I like 그냥 많이 좋아하면 I like pizza a lot. 피자를 많이 좋아해. 뭐 very much를 써도 되겠죠. 매우 많이 좋아한다. I like pizza very much. 그렇죠? 여기 쌍꺼풀 수술하러 오니? 어? 자꾸 쌍꺼풀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여름이 좋다네. 난 여름 싫은데.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season? 했더니 나는 여름이 가장 좋아. I like summer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그럼 너 야구 좋아하니? Do you like baseball? 그래, 난 야구를 즐겨. Yes, I enjoy baseball. 그럼 무슨 음식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Most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What What food do food do you you like like? most? 그랬더니 나는 피자를 가장 좋아해. Best로 하겠습니다. I like pizza bes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면 What's your favorite season? 대신에 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What's your favorite season? 대신에 무슨 계절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하면 되겠죠.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What's your favorite season? 대신에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할 수도 있겠죠. 시즌 do you like most? 그러면 what food do you like most 대신 쓸수 있는 거? What food do you like most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What's your favorite food? 하고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summer.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예시 대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물었더니 잡채가 좋대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니? My favorite food. 잡채가 좋아. I like 잡채. 됐습니까? 여기는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냥 좋아한다 했고요. 그러면 What's your favorite food? 대신 쓸 수 있는 건 무슨 음식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되죠? 뭐? Most. 아,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like 잡채. 대신 만약에 잡채를 가장 좋아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잡채야 이럴 수도 있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My favorite food is 잡채. 여기서는 안 되지만.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 탑 퀴즈 풀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여기에 빈칸들의 빈칸이 아닌 부분들의 단어들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말로. 그쵸? 뭐, what, his, 뭐 이렇게 돼있고 물음표야. 그쵸?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B가 he likes snow. 일단 눈을 좋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his, 뭐 is winter 라고 했어. 윈터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의 뭐는 겨울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그의 뭐는 겨울이다 그랬겠어. His 그렇죠? 그렇죠. His favorite season is winter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물었을까? What's his favorite season? 이라고 물었죠.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He likes snow. 그러니까 그가 winter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을까? 그렇죠. Because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쉼표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Because he likes snow, his favorite season is winter. 됐습니까? 네, 그가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what's his favorite seaso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at? 아무나 해줘. What season does he like? 뭐 얘도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Favorite 또 그렇죠. 얘도 똑같은 표현. What season does he like most? What season does he like best? 무슨 계절을 What season? 그는 가장 좋아하나요? Does he like most?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his favorite season is winter 대신 쓸 수 있는 거. He likes winter를 어떻게? favorite의 뜻을 줄라서 favorite의 뜻이 뭐예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최상급의 의미죠. 그러니까 most나 best를 쓰면 되죠. He likes winter most. 또는 겨울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겨울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수학에서 이꼬라고 같죠? 그럼 뭐라고 했는데 1 더하기 1은 2다 그래도 되고 2는 1 더하기 2이다 이래도 되니까 his favorite season is winter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겠어? Winter is his favorite season.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Now, listen and speak. 도움 요청하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해줄래? 이런 거죠. 뭐 좀 해줄래? 그렇죠. 그럼 뭐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궁금한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뭔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묻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도움 요청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얘가 되는 대화가 먼저 나와 있네요. 얘가 되는 대화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래요?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설거지 좀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뭐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sure. sure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 I'm sorry but I can't.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난 할 수가 없겠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는 여기에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can 에 대한 얘기죠. 그쵸? can 은 전번 시간에도 했듯이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쵸? 제일 먼저 뭐 이거부터 얘기하겠네요. I can swim. 그쵸? 이런 can도 있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할 때 can도 있고 그 다음에 can I go there 이런 can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원래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I can swim. Can you help me? Can I go there? 이런 세 가지가 있죠. 그럼 각자 이 세 개에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이제 설명을 쓸 건데요. 그렇죠? I can swim의 관로에는 뭐라고 쓸까? 그렇죠. 능력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도 쓰겠죠. 그렇죠? 는에다 뭐라고 쓸까? 는하고 뭐라고 쓸까? I am able to swim 하고 같다라고 하겠죠. able의 뜻이 뭐예요?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분시니까 그렇죠. 형용사니까 할 수 있다. be able to. 이 can은 능력, I can swim 할 때 can은 나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I'm able to swim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의 관로에는 뭐라고 쓸까? 그렇죠. 요청, request 라고 쓰죠. 슬슨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영어로만 설명합니다. request 요청이에요. 요청. 그러면 는 하고 뭐라고 쓸까? can you help me? okay. 얘는 써야 될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표현이 같단 말이죠. 첫 번째 뭐? will you help me? help까지만 쓸게요. will you help me? 또? 뭐? will 있으니까 will이랑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would you help me? 또 can하고 비슷한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해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can은 be able to, a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에 얘기한 적 있고 요청하는 거죠.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은 해주실 능력이 있나요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두 살짜리한테 Can you do the dishes please? 되겠어요? 걔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go there? 할 차례죠. Can I go there?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can you help m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자꾸 물어볼 거야. can you do the dishes 대신에 can you do me a favor 대신에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do me a favor 하면 내 부탁 좀 들어달라는 표현입니다.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네, 표정에서 설명해 달라는 표정을 했어요. 나? 나, can I go there? 관로에는 뭐라고 쓸까?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허락. 그러면 는 하고 뭐 할까? 그렇죠. 돌리신 분. May.
아, 아깝다. 그렇죠. May I go there? 이거는 내가 제가 해도 될까요? 너무. Can I go there? May I go there? 켤까? 네? 아, 덥습니까? 네. 에어컨 켤까요? 네. 제가 켜줘요. 제가 가고 있는 거죠. 네? 등고기 50m 정도 나겠어요. 맞나? 죽을 뻔했다. 50m 지적 있는 거.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냥. 일단 기본적인 표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Can you,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하면 무슨 뜻이다?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Can you 대신에 뭐 Could you, would you 등을 쓰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좀 더 polite한 expression이 된다. 됐습니까?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빈이한테 뭐 해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승빈이한테 뭐 해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승빈이한테요? Do it now! 그렇게 얘기하죠. 맞잖아. 그렇죠? 지금 나한테 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한테 뭐 해달라 그럴 때. 엄마 이렇게. Would you? Would you?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해주세요, please. 게다가 please까지 막 넣고 막 이러겠죠. 뭔가? Hey. 초이는 엄마한테 이거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해주세요 굳이 좋겠죠 그쵸 형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죠 그쵸 아예 뭐 해달라는 얘기 자체 안 할까? 볼일을 새 11시 반이 돼요 어 그쵸 어 또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죠 아 해줘 아 됐습니까? 헤이 잘 해주지도 않죠? 네 그렇죠 뭐 동생들이 뭐 부탁하면 잘 해줍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가 할 자신이야 아니요 헤이 그래서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뭐 손에 뭘 들고 있을 때 이렇게 Could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해줄 수 있으면 Yes I can Yes I can Of course I can Sure I can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도 있냐 하면 여기 있나? 아 있네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손에 뭘 들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Can you?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다 Could you please open the gate for me? 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I need a favor.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favor의 뜻은 전번에 얘기했는데 호의라 했죠. 호의. 호의가 근데 무슨 뜻이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걸 얘기하고 I need a favor 뭐 여기다가 your를 넣을 수도 있겠죠 어를 빼고 I need your favor 난 너의 호의가 좀 필요해 I need your favor I need a favor I need a favor 누가 I need a favor 이랬어 네. 그렇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대답할까요? Okay. What can I do for you?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부탁을 받아들여서 내가 해주겠다 됐습니까? 내가 널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for you? I need a favor 그랬더니 What can I do for you? Sure, of course, why not?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me a favor, please 이건 명령문인데요 이것도 근데 please를 넣었으니까 뭐 명령하는 건 아닌데 부탁하는 건 너 favor가 무슨 뜻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여기 구조가 뭐냐면 do A B네요. do A B. 그럼 do A B 하면 뭐 뜻일까요? B를 해주다. 그러니까 do A B의 뜻은 뭐다? A에게 B를 해주다. Give A B는 뭐 뜻이었어요?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Give A, B가 A에게 B를 주다면 Do A, B 하면 A에게 B를 해주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Do me a favor 명령 Do로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일 거고요. 뭐 Please를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Please do me a favor. 제발 날 내 부탁 좀 들어줘. 야. Okay, what's that?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표현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총사 있네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사총사.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그니까,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그 중에 제일 친구한테 할 만한 표현은 뭐? Can you, will you. 그니까, 좀 종선한 표현은? Could you, would you. 그니까, give me a favor. 침몰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뭐 일단 부탁하는 뭐 대신에 can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can you do me a favo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 need a favor, do me a favor please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 요청에 대해서 승낙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일단 승낙하는 표현은 okay, I will 이나 No problem. 이런 것들로 가능할 수 있겠고, 거절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다? I'm sorry, but I can't. 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뭐 했을 때, 거절할 때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쵸? 그래서, 여기에 거절의 이유나 변명은 뭐를 사용해서 붙일 수 있다? Because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Because로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an you please clean the living room 했는데 I'm sorry I can't because I have broken my arms 팔이 부러져서 안 되겠어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낙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yes만 있는 게 아니죠. okay I will 이런 표현이나 alright 좋아요 라는 표현이나 sure of course no problem 문제될 게 없어 이 뜻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건 문제될 게 없다 이 뜻이니까 no problem도 승낙하는 표현입니다. no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no가 있으니까 안 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no problem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다니까 승낙하는 겁니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왜 of course I can, sure I can, no. 그럼 why not? why not은 무슨 뜻입니까? 왜 안 되겠어? 말고 왜 안 되겠어? 뭐 하는 게 왜 안 되겠어? 네 부탁 들어주는 게 왜 안 되겠습니다. Why not은 대표적으로 Why not 같은 경우에 거절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No problem과 함께 Why not은 절대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hy can't I help you? 이 말입니다. Why can't I help you? 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겠니? I can help you. Why not?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쵸? 네. Why not?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절할 때, I'm sorry, but I can. I'm sorry, I can. 할 수 있고. But I'm afraid I can. 자, afraid의 뜻을 여러분들 두려워하다라는 뜻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뜻도 있어. I'm afraid. 그니까, 그리고 sorry가, sorry가 뭐, 그 다음에 I'd like to, but I can't. I'd like to는 I'd love to, I want to talk, 같겠죠? I want to, I'd like, I'd like 할 때 I'd는 뭐 해주는 말이다? I would like 해주는 말이에요. I'd like는. 그리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want to. 그렇죠, want하고. I want to help you. I'd like to help you. I would like to help you, but I can't.
나 엄청 도와드리는 걸 원하긴 한데요. But I can't.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고, 이 뒤에다가 because I have too much work to do.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부탁하는 거죠. Can you focus on the lesson? Can you focus on the lesson, please? 뭘 것 같아? Can you focus on the lesson, please? 수업에 좀 집중해 줄 수 있겠니? 근데 I'm sorry, but I can't. 그렇죠? 아, 죄송하지만 안 돼요. Because? Your lesson is too bor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수업이 너무 어때요? 지루해요, 네. 졸라 재미없어요, 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 건 누구에게 제안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 보자. 여기는 상대방에게라는 얘기를 써야 되겠네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뭐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 좀 해라.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하거나 또는 이거를 충고하기라고도 볼 수 있죠. 충고하기. 제안하거나 상대방에게 제안 또는 뭐 하기? 충고하기. 오케이. 어우, 또 우리 수진이 또 등장했네.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래요? Why don't you ask 수진? Why don't you ask 수진? 수진한테 좀 물어봐. 이거는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 Why가 들어가면 원래 뭐 묻는 거예요? Why의 원래 용도는 이유 묻는 거죠. 근데 Why don't you 이렇게 쓰이면 절대로 이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진이한테 왜 안 물어보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진이한테 물어보라고 뭐 하는 거야? 제안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ask 수진? 그러니까 그랬더니 Okay, I will 이러고 있네요. Okay, I will 뒤에 생략된말은 뭐? I will ask her. 그렇죠. I will ask her. 가서 그렇죠. 그녀에게 물어볼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됐습니까? Okay, I will. 그럴게. 됐습니까? 네, why don't you ask Sujin? Okay, I will. Hey, Sujin. Why did the teacher gave you so many penalties?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Because I made too much noise in class. Okay, I see.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표현 설명들. 제안할 때는 why don't you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으로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how about doing이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자, 이 표현을 바꾸면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How about asking 수진. 이게 되겠고 조심해야 될 게 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How about ask가 아니고 how about asking이죠? 왜? 뒤에 강조할 때. 오케이. How about의 뜻은 무엇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어떻니? 하다가 어떻니가 아니고 무엇이 어떻니? 이 말이죠. 그러면 물어보다가 와야 돼요. 물어보다 어떻니야? 물어보는 것 어떻니야? 물어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다시를 뭐뭐 하는 것이라는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 형태. 이 형태에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동명사 형태가 와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근데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네. 수진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충고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죠. 수진이한테 가서 물어봐. 오케이, 그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도 있어?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How about asking 수진도 있지만, How about asking도 있지만, 두 번째 뭐? Ask 수진. 가능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으로 뭐 할 수 있다?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있네.
너는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You should ask 수진 할 수도 있겠죠. You should as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Why don't you ask? How about asking? Ask. You should ask. 이거 전부 다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애쓴다. 오케이. 저 졸리면 잠깐 일어나도 되고요. 이제 정신 차렸네? 저 이제 탁구 칩니까, 둘이? 저... 아. 내 땀을 다 시켜. 땀이 나면 졸립니까? 더우면 졸립니다. 뭐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중에 있어. 아니, 봄도 오고 있고, 그치?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플러스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거. 어떤 일을 함께, 자, 여기는 너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함께.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함께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건 누가 돼? 위가 되는 거죠. 위. 그렇죠?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위가 되는 거니까 Why don't we? 왜 우리가 안 하는 걸까 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Shall we dance? 이런 거 있죠. Why don't we dance? Shall we dance? 또는 Let's dance 등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 모두 된다. How 또는 What? About doing. How about dancing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how about, what about은 함께 하자고 할 때도 쓰이고요. 상대방한테 하라고 충고할 때도 쓰이고요. 둘 다 쓰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하는 게 어때일 수도 있고 네가 하는 게 어때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Let's dance. Why don't we eat out? Eat out, 뭐 하다? Eat out, 뭐 하다? 외식하다. 그래서 why don't we eat out? Shall we eat out? Let's eat out. How about eating out? 됐습니까? How about eating out? 그 다음 옆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해. Take it to the bike shop. Take it to the bike shop. Take it to the bike shop. Bike shop이 뭐예요? 자전거 가게. 그거를 자전거 가게 좀 들고 가보는 게 어떻게, 자전거가 고장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자전거 고장났으니까 자전거 가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표현 네 가지. Why don't you take it to the bike shop? How about taking it to the bike shop? Take it to the bike shop. 그렇죠. 그 다음 뭐? You should take it to the bike shop. 그것도 마찬가지, 이 두 표현은 5점이죠. 네. 3번, 4번은. 자, 그럼 2번, 3번은.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taking the subway? 그래서, take the subway. Take the subway의 뜻이 뭐예요? Take the subway. 그래서, 지하철 타다. 지하철 타는 게 어때? 라는 표현 네 가지. How about taking the subway? Take the subway. 이렇게 가나요? Take the subway. 네. You should take the subway.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안되겠죠. 어? 오케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때, Okay, I will do tha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네, 그래 할게를 아니 안 할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No, I won't 하면 되겠죠. I won't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뭘 좀 까마라 이 까스나야. I won't 안 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뭘 잘 감습니다. 왜? 아니 저 안 까마라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뭘 좀 까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채워보세요. 네.
상관없다. 계속해서 조금 이제 긴 대화로 넘어갑니다. 핫산과 핫산 등장인물이 총 3명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했어요. 오케이. 너무 제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겠군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다음에 관계 아~ 이런 것들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자 일단 그래서 핫산과 핫산의 엄마와 수호가 대화합니다. 핫산이 제일 먼저 얘기하네요. 뭐라 그래요? Hi mom, this is my friend 수호. 라고 그랬더니 핫산의 엄마가 Hi 수호, welcome to our home. 그렇죠. Welcome to our home. 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Thank you, Mrs. Kaya. Thank you, Mrs. Kaya. 그랬더니 카야 씨가 뭐라 그래요? Are you hungry? Let's have dinner. 오늘 했다면서 영 또는 또 틀리네요. Let's have dinner. 이거 됐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카야 씨가 뭐래요?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그랬더니 수호가 Yes, please.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s. 그랬더니 카야 씨가 뭐래요? Great, we have some kebabs. Great, we have some kebabs. 그래서 핫산이 뭐래요? Suho,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디저트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S-E-R-T. Suho, would you like some dessert? Okay,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계속해서 핫산이 얘기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dessert? What's your favorite dessert? 그랬더니 Suho가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I love all. All 뒤에 이런 얘기 하겠죠. Kinds of sweet things. All 뒤에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핫산 얘기합니다.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이때 수호가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그렇죠.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자. Hi mom, this is my friend Suho. Hi Suho, welcome to our home. Thank you, Mrs. Kaya. Are you hungry?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해서는 말할 게 Would you like도 얘기할 거고 some도 얘기할 거고 Turkish도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Yes, please.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I don't know much about, but I like kebabs. 케밥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 We have some kebabs.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 하겠죠? Some에 대한 얘기 하겠죠? Dessert는 다른 단어랑 얘기 하겠죠? 그 다음, what's your favorite desser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I love all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 아니다. 이건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wat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ready의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 하겠죠? 네. 대답할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this 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he is 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he가 가능하죠. 네.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this is 누구다. this is my friend Suho. 됐습니까? 그럼 friend란 단어를 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뭐다? 하산과 Suho의 관계는 friend 관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ssan's mom. Hassan's가 Hassan's 잠깐만. 오케이. 핫산스가 있으니까 핫산스 맘과 핫산의 관계는 모자 관계죠. 핫산스 맘의 이름은 카야죠. 미시 카야. 오케이. 환영한다. Thank you, Mrs. Kaya. Are you hungry? 배고픈지 물었고요. Let's have dinner에 대한 얘기 무슨 뜻이고? 같이 저녁 먹자. 같이 저녁 먹자.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Let's have dinner. 또. Why don't you? Okay, 여기 let's는 뭐 해주린 말이죠? 네.
Let us remind you. 그렇죠. 우리가 뭐뭐 합시다 하니까 why don't we 줘. 그 다음에 let's have dinner는 원점이지만 why don't we have dinner는 물음표죠. Why don't we have dinner? 그렇습니까? 같이 하자 표현이죠. 그러면 let's have dinner. Why don't we have dinner? 아직 한참 남았네. 또 have dinner us. 샬 위 해브 디너? 그렇죠? 샬 위 해브 디너? 우선은 원래 오늘 했다며? 아까 쌤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까? 네. Let's have dinner. Why don't we have dinner? 학원 선생님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줬죠. 아까 안 가르쳐줬나요? 가르쳐줬죠. 그렇죠. Let's have dinner. Why don't we have dinner? Shall we have dinner?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How 또는 what about 다음에 그렇죠. Having dinner. How about having dinner? What about having dinner? 먹는 것 어떻겠니? 그래서 이 having은 동명사라는 거. 먹는 것 어떻겠니?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뭐 하는 표현이고?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물음표로 물음표가 있더라도 뭐가 와도 된다. 아, 와도 된다가 아니고 any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some을 써야 한다. any를 써서는 안 된다.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하고 같은 말? Do you want some Turkish food? Turkish에 대한 얘기 Korea야 Korean이야? Korean. 그렇죠. 그럼 Turkish food의 뜻은? Turkey의 음식이죠. 이건 터키인이 아니죠. 이 터키시는 터키시의 뜻은 터키어, 터키인, 터키의. 여기서는 터키의. 그렇습니까? 터키식 음식. 예. 그렇습니까? Okay, Turkish food. Yes, please. 그래서 먹겠다, 안 먹겠다. 그렇죠.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내가 터키의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But I like kebab. 난 뭐는 좋아한다? 케밥을 좋아한다. 그럼 케밥은 뭐다? Turkish food 중에 한 가지다. 이건 케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케밥. Kebab is one kind of Turkish food. Kebab is one kind of Turkish food. Kebab은 터키 음식의 한 종류이다. 그러니까 kebab is one kind of Turkish food. Okay, 그 다음에 great, we have some kebabs. 케밥이 있다. 마침 케밥 있네. 케밥 먹어봤죠? 그러면 수호는 뭘 먹어본 경험이 있다? 터키 음식 중 케밥은 먹어본 적이 있다. 그렇습니까? 네. 케밥 뭐 어떻게 만들어요? 싹싹 갈리는 게 뭔데? 그렇죠. 네. 거기. 요 근처에 케밥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리트 푸드로 오면 셋이 이렇게 셋이 달랑달랑 되던데. 맛 맛없어 보입니까? 저거 너무 좀 초기.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이 아저씨 어디서 마이본 아니신데 이거? 제이미 올리버네. 예. 유명한 쿠커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저 사람 또 사기치려고 한다. 저 새끼 저것도 사기치려고 한다. 유명한 쿠커잖아.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분위기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예요? 예, 우리 삽니다. 다시 몇 번. Hi guys, okay. So really simple, but really simple. Delicious lamb kebab. Really lovely, rich. It's really lovely, rich. You make it the day before. But I want to show you the ones that I like to do.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 아, 양고기로 만든 거라. 양고기 많았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권유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some이 있어도 된다. any 오면 안 된다.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What dessert do you like most? 그러니까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수호는 어떠면 다 오케이?
달면 다 오케이 됐습니다. 어, 올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럼 all my money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죠. All my money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죠. 그러면 썸하고 똑같죠? 아. 됐습니까?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 kind 뜻이 뭐예요? 종류. 종류는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중 한 가지 두 가지 할수 있죠. 그래서 네. all kinds of sweet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vorite kind of food dessert dessert is sweet. Are sweet things 하면 되겠죠. 달콤한 거면 다 좋아.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그래서 it's very sweet. 이에 대한 얘기. Turkish dessert. 그렇죠. Turkish dessert.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절대로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준비 안 되면 they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They are 틀린 거예요. Turkish dessert is very sweet. 그래서 터키식 후식의 특징은? 달다. 달다라는 거. 됐습니까? 되게 달아, 진짜. 뭐, 이렇게. 뭐 사탕처럼 생긴 것도 있고. 젤리, 젤리 뭐라 하지? 아, 젤리. 그, 왜 터키 있는 젤리가. 그, 모르겠어. 그, 아니, 이거 딜라이트? 아, 모르겠어. 왜 젤리 있어? 예, 맞아요. 딜라이트 맞아. 어, 맞다, 맞다. 여기 있네요. 어, 저거, 저거. 저 젤리. 이게 Take 4 cups of sugar in a pan. 레몬 주스 두 모금. 아열. Stir it well. 잘 넣으세요. 정도를 확인하고요. 뭐 이렇게 만든답니다. 궁금하면 보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워터. 워터가 여기서 물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침이 돌다. 맞습니까? 워터. 그 다음에 물주다 뜻도 있습니다. already의 뜻은 뭐고? 아 그럼 ready 벌써 침이 나오고 있는데 내 입이 벌써 침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already의 위치에는 원래는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그러니까 어찌 watering? already watering. 입이 침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하산네 집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카야와 수호의 관계는? 처음 보는 사이에요. 하산을. 어, 처음 보고 또. 친구 부모님. 네. 아니, 수호의 친구 부모님. 네. 엄마. 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아들내미 친구. 이러면 되죠. 아들 친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쯤 된 것 같다? 6시? 그렇죠. 네. 저녁 때죠. 이브닝이죠. 이브닝. 아~ 뭐 먹을 때가 됐다? 디너 저녁. 먹을 때가 됐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디너로서 이제 나가서 햄버거 사 먹죠? 아니요. 그럼 뭐 먹는데요? 중에 케밥을 먹겠죠. 케밥 먹고 나서 디저트를 먹는데 맛이 어떻다? 달다. 어느 나라 디저트라서? 터키시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 오케이. 시험 남았는 것들 마무리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시 하면 갈 수 있는데. 나 많이 나왔어. 뭐 진짜야?